루이스는 자기가 회심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29년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다. 프린스턴에 27년이나 총장을 하셨던 아키발트 알렉산더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은 지구상의 어떤 일보다도 죄인 한 명의 회심에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회심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C.S. 루이스의 인생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살았던 다이나믹한 아주 역동적인 삶도 있었지만 그가 여러 번의 회심을 거쳤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회심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전의 삶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 단계에 걸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C.S. 루이스는 흔히 학자들이 말할 때 세 번에 걸쳐서 회심을 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C.S. 루이스라면은 20세기의 대표 변증가이자 뭐 나르니아 연대기 같은 어린이 소설을 쓴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C.S. 루이스와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 영문학자인 오웬 바필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웬 바필드는 C.S. 루이스가 죽은 후에 온 C.S. 루이스, 즉 C.S. 루이스에 대하여라는 짧은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C.S. 루이스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섯 명의 C.S. 루이스를 알아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다섯 명의 C.S. 루이스가 누구냐면은 첫째는 제가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로서의 C.S. 루이스입니다. 둘째는 누구냐면은 어린이 문학, 그리고 어린이 문학뿐만 아니라 루이스가 우주 삼부작이라는 SF 소설도 썼고요. 여러 문학 작품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C.S. 루이스가 두 번째 모습이라면요. C.S. 루이스의 본업은 뭐냐? 루이스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업은 뭐냐면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펠로우였습니다. 그래서 영문학자로서의 C.S. 루이스, 이 세 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작품 세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세 명의 루이스 혹은 이 세 다른 양식의 그 루이스의 글을 읽어야 되고요. 근데 바필드는 거기다 두 명의 루이스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무신론자였을 때의 루이스, 그 다음에 유신론자로서의 루이스입니다. 루이스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루이스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나 그 삶이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웬 바필드는 루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신론자였을 때의 루이스와 유신론자로서의 루이스 두 명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왜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되었을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이라면은 다 모두 다 거의 다 기독교였던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루이스는 어떻게 무신론자가 되었을까이죠. 루이스가 1898년생인데요. 약 10년 뒤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루이스는 어머니에게 상당히 그 애착심을 많이 느꼈고요. 아버지와는 조금 관계가 불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안정된 행복과 평온하고 듬직하던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9살 때 루이스가 어머니의 죽음을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루이스의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형이랑 루이스 두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감정의 선을 끊어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아이 두 명은 이제 그 잉글랜드로 있는 기숙학교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 그 아버지와 상당히 힘든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제는 루이스가 아버지랑 이게 잘 친하지 않고 이제 형식적인 관계를 주로 유지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러 갔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의 달력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달력은 봤더니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 달력이 안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력 밑에 이제는 그 명언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그때 명언이 뭐냐면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에 나왔던 유명 구절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그 구절이 있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루이스가 그 표현을 이제는 그 아주 뭐 노골적으로 자기 삶의 모토다 이렇게 내세우진 않았지만 루이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묻혔잖아요. 네. 그 비석을 보면은 그 구절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은 그 어린 루이스에게 아주 큰 충격과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제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징집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징집돼서 그 프랑스 전선에 보내지게 되고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잃게 되고 그리고 전쟁의 참혹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루이스가 1차 세계대전의 그 잔혹한 모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혹하게 뭉개졌으면서도 짜부라진 딱정벌레처럼 움직이던 사람들, 앉아있는 시체나 서있는 시체, 풀 한 폭이 없는 맨땅의 전경. 이렇게 그 친구들이 죽은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루이스는 이제 그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어린 나이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루이스가 또 다른 이제는 그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이론적인 배경도 있게 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영국 사립학교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받았던 그 논리학 중심의 합리주의적 그런 공부 때문에 모든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는 몸으로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려면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회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프로이드 심리학입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에 따라서 루이스는 종교라는 것은 아주 미성숙한 인간 아니면 원시적인 인간이 세상 살기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감정을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투사하면서 만들어낸 인간의 창작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교육의 영향을 받으면서 루이스는 무신론자가 되어갔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루이스도 자기의 전기에서 표현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무신론자로 가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자기를 이게 특이한 방식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루이스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루이스의 세 번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루이스가 세 번의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루이스만의 독특한 게 아니라요. 특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이전 과거 삶을 끊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이제 기독교 신앙에 깊이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4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 있죠. 어거스틴을 보면은 그 고백록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처음에 지적 회심을 가지죠. 그 전에는 어거스틴도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졌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제는 지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걸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명한 그 17세기의 철학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파스칼. 파스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 번의 회심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이 결정적 회심의 사건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엄청나게 마음의 변화도 있고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를 보면은 루이스도 여러 번의 이제는 그 회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을 재미있게 기록한 게 뭐냐면은 그의 전기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심은 자기가 불렀을 때는 상상력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회심하면 결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루이스에게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었습니다. 루이스가 아직 학생 시절일 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옥스퍼드에 가서 그런 합리주의적 교육을 받기 전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기 전에 루이스가 그 학생 시절 때 수영을 하러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수영을 하러 가는데 어느 날 수영장에서 오는 길에 기차역에서 이번 주말엔 뭘 읽을까 하고 들쩍들쩍거리다가 가판대에 있는 책 한 권을 고르게 되죠. 그 책 제목은 뭐냐면은 조지 맥도날드라는 스코틀랜드 그 동화 작가이자 목사님인 조지 맥도날드가 쓴 판타스테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집어들고 그리고 그 증기기관 시대잖아요. 증기기관이 이게 노을에 비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루이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책을 읽으면서 밝은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밝은 그림자가 뭐냐면요. 그 보통 저희는 빛과 어둠 두로 나누게 되죠. 근데 어떤 밝은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어둡지도 않고 완전히 밝지도 않는 그런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예, 상상력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밝은 그림자를 찾아주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뭐 영성이다 아니면 믿음이다 그럴 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등을 치고 예, 뒤로 하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루이스가 상상력의 세계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데 이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이 포용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을 때 C.S. 루이스는 이때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 자기가 경험했던 아름다운 자연들 그런 건 그대로 있었는데 예,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뒤로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성과 신앙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죠. 기독교의 두 축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하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어떤 신학자도 이 신앙과 이성의 균형을 잡는 데는 그리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루이스가 했던 건 뭐냐면 상상력이죠. 왜냐하면 이성 같은 경우는 이성은 분석적이죠. 예, 쪼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상상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예, 묶어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루이스 이전 시대, 계몽주의 시대는 상상력을 아주 예, 수준 낮은 인간의 정신작용으로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개 서로 다른 것을 묶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물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를 황금이라는 물체를 봤고 산이라는 물체를 봤으면 황금산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예, 그런 대상을 상상력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상상력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힘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루이스가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때죠. 네. 예. 근데 루이스는 이 상상력의 회심 이후에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상상력의 회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상상력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신앙을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 전기에서 그날 그때 자기가 왜 판타스테스라는 전혀 알지 못한 책을 고르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신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제는 그 전쟁 또 갔다 오고 그러면서 무신론자가 된 이후에 이제 점점점 이제 강도된 무신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1929년에 이제 유신론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신론으로 왜 회심을 하게 되냐면은 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런 것보다는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하다 그런 게 예, 정말로 인문학을 비판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는 예, 절대자가 있다. 네. 예, 우주에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라는 네.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자기가 회심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29년, 예, 나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이성에 스스로 정직하려다 보니까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라면서 자기의 회심을 다음 같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날의 회심은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지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다. 네, 자기가 얼마나 이 회심하기 싫어서 이제는 끝까지 그게 버텼으면은 이런 표현을 썼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1929년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요. 조금씩 이제 학자들마다 연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 거의 이런 연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루이스는 끝내 기독교로 회심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왜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는 이제는 신을 존재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도 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기독교인이 안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곰이 좋더라도 예, 동물원에 가서 사는 사람은 없다. 맞아. 표현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이 좋더라도 자기가 굳이 기독교인까지 될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이스의 친한 친구였던 그 우리에게는 반지의 제왕의 작가로 잘 알려진 J.R.R. 톨킨이 있습니다. 그 톨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카톨릭 신자였고요. 그래서 루이스가 기독교인이 안 되는 그때에서 상당히 예, 그 애달아했죠. 그래서 톨킨과 예,
또 다이슨이라는 그때 당시 레딩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두 명에서 어느 날 작정하고 루이스와 이제 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요. 그리고 함께 이제 이렇게 산책을 갑니다. 산책을 갔는데 예, 이 또 워낙 뛰어난 지성들의 대화다 보니까 끝이 안 나죠. 그래서 밤이 늦도록 이제는 대화를 하다가 봤더니 예, 새벽 3시 종이 울리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톨킨 같은 경우는 결혼했고 당시 루이스는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톨킨이 자기는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된다고 아내 기다린다고 먼저 돌아가고 이제 다이슨이라는 그 영문학자가 거기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요. 예,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남아 한 시간 동안 더 남아서 설득을 하게 되죠. 근데 루이스는 그런데 결국 그때는 예, 그 회심을 하지 않습니다. 예, 회심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돌아와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건 톨킨이 루이스를 설득하려고 그랬던 방식이 재밌습니다. 네. 예,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랬냐면요. 그 루이스 같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많이 쓰듯이 사형리를 가지고 이게 기독교 진리야 이걸 믿어 라고 했으면은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흥미를 잃고 예,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톨킨 같은 경우는 루이스가 영문학자고 문헌학자라는 걸 알죠. 네. 그랬더니 뭘 했냐면은 너 정말 좋아하는 게 예, 그 신화들 분석하는 거잖아 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 세계 신화를 보면은 그 뭐냐면 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신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 그 신화 정말 좋아하잖아. 예, 그래서 그 신화랑 복음서랑 한번 비교해봐 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루이스가 그때 이제는 상상력이 확 다시 넓어집니다. 아. 예, 상상력이 넓어지면서 그래 한번 그 신화를 다시 복음서랑 한번 비교해볼까 라고 비교해봤더니 다른 그런 죽은 신의 신화에서는 그게 신화의 구조로 끝나지만 복음서에서는 그게 신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역사가 되었다. 예, 신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복음서에서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루이스는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게 되었죠. 그래도 이제 루이스는 아직까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형, 그 원이라고 있는데요. 형이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많이 보시겠지만 그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보면요.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그 나치군들이 옆에 이게 또 한 명 더 탈 수 있게 된 네. 오토바이 있잖아요. 거기에 형이 운전을 하고 루이스가 예, 그 옆에 타고 동물원으로 놀러 가게 되죠. 그 중년의 두 남자가 그 동물원에 놀러 가게 되는데 루이스의 표현에 하면은 예, 동물원으로 갈 때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예, 동물원에서 왔을 때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아까의 두 번째 회심과 마찬가지로 좀 맥빠지고 예, 내키지 않는 회심인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 재밌는 거는 예, 그 아무리 곰이 좋아도 동물원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람이 동물원에 갔다가 예, 기독교인이 되는 예, 어떤 하나님의 유머 코드를 예, 보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루이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세 차례의 예, 상상력이 있습니다. 세 차례의 그 회심의 과정이 있었고 그때 중요했던 것이 어떤 상상력의 회심, 그 다음에 지적인 회심,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회심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회심이 너무 중요하고 예, 그 저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 그러지만 저희가 너무 하나의 그런 회심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예, 그런 가능성을 조금 이렇게 제약시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파스칼, 루이스 다 공부의 대가들이었고요. 네. 다들 각 시대에 기독교 신학을 변증해주고 설명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회심이 어떤 면에서는 천천히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잠깐 맺으면서 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앨리스터 맥글라스라는 그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최근에 루이스의 전기를 써서 또 유명해졌는데요. 그분이 쓴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 10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초대교회부터 20세기까지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네. 예. 근데 그 10인 중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인 뭐, 카이퍼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못 들어갔는데, 루이스가 10위에 들었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루이스는 기존에 없었던 상상력이라는 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예.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개념으로 삼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단순히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변증서를 써낸 게 아니라 그 상상력을 풍부히 풀어낸 나르니아 연대기와 같은 그런 작품을 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루이스와 함께 그런 상상력의 재발견과 함께 저희는 새로운 변증학과 그리고 저희는 또 새로운 그 기독교 문화의 등장의 시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 상상력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저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할 중요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바로 우정입니다. 그 루이스가 혼자 이 상상의 나라를 폈다면은 그 상상의 나라가 꺾일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같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험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교류하고 서로가 읽은 글을 쓰고 받아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J.R.R. 톨킨이 있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루이스를 잘 알았기 때문에 톨킨은 루이스가 기독교인이 못 되는 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증거의 문제가 아니다. 톨킨이 볼 때 루이스의 문제는 상상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네. 상상력만 이렇게 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우정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작품 중에 계속 나오는 것, 예를 들면은 나르니아 연대기에 나오고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는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함께이라는 거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게 이 판타지 문학에 나오는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과 감성, 감정의 균형을 잡고 쭉 가게 되는데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갈망 없이 이성이 설 수 없고 또 이성 없이 갈망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먼 데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기쁨과 휴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요약하는 키워드를 뭐로 삼으실 것 같나요? 이 질문을 드리면 너무 뜬금없죠. 그래서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영문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행과 전쟁,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양 문명 최초의 그런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보면은 일리아드는 전쟁 얘기죠. 그리고 오디세이는 전쟁 갔다 돌아오는 여행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그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인 아이네이스를 보면은 그거는 그 호메로스 이야기 그 이후 이야기죠. 그거는 이제는 그 트로이로 여행 간 얘기, 트로이에서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가서 그다음에 전쟁을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양 문명의 아주 이 고전적인 작품을 보면은 여행과 전쟁이라는 두 키워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류 역사가 여행과 이동과 아니면은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의 삶도 끊임없는 순례의 길이자 순례의 길 속에서 경험하는 각종 그런 전투와 갈등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지 문학 세계에서만 그럴까요? 문학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니언 아시죠? 그 철로 역정을 썼죠. 근데 철로 역정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존 버니언이 전쟁 이야기도 썼습니다. 거룩한 전쟁 이라는 작품이 있죠. 거기를 보면은 이제는 그 존 버니언도 그 세계가 철로 역정이라는 여행과 그리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전쟁 이야기 두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루이스 역시 그 판타지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삶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여행과 그리고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루이스의 친구였던 이 톨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반지의 제왕, 뭐 호빗 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행과 전쟁이라는 두 키워드를 잘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작품 중에 하나는 루이스의 가장 그 기독교인이 되고 가장 초기 작품 중에 하나인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기의 삶을 마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1931년도에 기독교인이 되고 바로 1년 뒤인 1932년 루이스는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 책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는 막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신앙을 가졌을 때 너무 이제는 그 자기의 경험이 뜨겁잖아요. 자기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아무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렵고 난해한 작품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이제는 그 판을 거듭해서 출판될 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이제 고백을 했을 정도로 루이스의 작품 중에 루이스가 누구인지는 잘 보여주지만 상대적으로 덜 읽히는 작품이 바로 이 순례자의 귀향입니다. 네. 그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에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탕자가 돌아오는 거. 예, 예, 그 주제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예,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철로 역정의 그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신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요. 그 철로 역정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예. 순례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루이스는 필그림스 리그레스, 예. 예, 순례자가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자기의 작품의 제목을 정했고요. 근데 원래 제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순례자의 귀향 또는 가짜 버니언의 여행. 예, 존 버니언을 염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하는 말은 뭐냐면 이성과 낭만주의에 대한 알레고리적 옹호서라는 아주 어려운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루이스에게 중요한 것은 이성과 우리의 감정 이 두 가지란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신에게 도달했는지를 탐구하려고 제목은 정했는데 출판사에 당연히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예, 이 제목은 그냥 Pilgrim's Regress 한국어 제목으로는 순례자의 귀향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귀향은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요. 예,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지도와도 같은 책입니다. 지도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도라는 거는 어디에 뭐가 있고 저기 가면은 뭘 찾을 수 있고라는 정보를 주는 그런 종이를 저희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 특히 지도는 뭐냐면은 그 세계관을 반영하는 지도입니다. 마파문디라는 라틴어로 불렀는데요. 그 세계 지도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이제는 세계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정확한 게 아니라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다라는 그 정도 지식은 있었고요. 동그란데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쓰는 세계 지도의 가운데는 뭐가 있죠? 대한민국이 있죠. 네. 네, 미국에서 쓰는 세계 지도의 가운데는 미국이 있고 유럽에서 쓴 데는 또 유럽이 있겠죠. 근데 그 중세 썼던 그 마파문디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세계가 있는데 당시 알고 있었던 지리학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 그런 신화적인 지식들이 총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도를 마파문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쓴 마파문디, 글로쓴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가 경험했던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겪고 통과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풀어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성과 감정이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 늘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저희가 그 이성적으로는 야식을 먹으면 안 되지만 예, 감정적으로는 늘 예, 야식을 원하죠. 예, 그래서 교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상상력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존 버니언을 그 패러디해서 주인공 이름이 존입니다. 예, 존이 타는데 섬 이름이 뭐냐면은 퓨리타니아라는 섬이 삽니다. 퓨리튼, 즉 청교도를 염두한 그런 도시죠. 존이라는 친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요. 근데 존은 이제 환상이 생깁니다. 어느 날 뭐냐면은 어딘가에 아득한 아름다운 섬이 있고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갈망 내지는 상상력 혹은 감정을 상징하겠죠. 근데 또 예, 밤에 자려고 그렇게 하면은 또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도덕적인 죄책감이 듭니다. 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이성적인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해야 될 걸 못했구나. 지켜야 할 걸 못 지켰구나. 그래서 이 신비한 섬에 대한 환상 그리고 왠지 모르게 생긴 죄책감 이 둘 때문에 예, 존은 이때까지 잘 살던 부모님 집에서 예,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왜 이렇게 무엇인가를 동경하는가 그 근원도 찾으려고 그러고요. 왜 자기가 이 도덕적인 죄책감이 생기냐 그 근원도 찾으려고 하다가요. 그래서 이 갈망을 충족하고자 어떨 때는 성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성에 집착해봤는데 그때는 내가 찾았어 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음악에 심취하기도 하죠. 예, 그래도 예, 전혀 이 끊임없는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행을 무작정 서쪽으로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서쪽으로 쭉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서쪽으로 떠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계몽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네. 예, 계몽 선생이라는 건 이성을 상징하는데요. 예, 그 지나친 합리주의적 이성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순례자 여행을 보면 이게 그 루이스가 직접 그린 마파문디 지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퓨리타니아라는 고향에서 쭉 서쪽으로 그 처음에 환상 속에 봤던 섬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바로 이제 목적지로 가면 재미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가면서 온갖 고생과 예, 그 여행 몇 번 가라앉을 예, 그렇죠. 온갖 고생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신비의 섬을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도로 양쪽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북쪽 이 불모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이성에만 근거한 예, 그런 객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감정 없이 너무 이성만 추구할 때 예,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은 뭐냐? 그쪽도 풀이 못 자라는데요. 그쪽은 지나치게 감정만 강조하는 주관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이성만 강조하거나 너무 감성만 강조할 때는 예, 참다운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성과 이 감성, 감정의 균형을 잡고 쭉 가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예, 이 작품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이 순례를 떠나면서 예, 중앙도로에서 멀어질수록 예, 너무 이성 중심적이거나 너무 이제 감성 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예, 이들은 유럽에 당시에 만연했던 그리고 루이스를 무신론으로 이끌었던 그리고 루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회의를 하게 만들었던 다양한 철학 사조들, 심리학 운동들을 의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막스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위험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요.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존을 도와준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역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존이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루이스가 첫 번째는 상상력의 그런 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적인 회심을 했다 그랬죠. 근데 지적 회심을 했던 계기가 예, 철학 공부를 하고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순례자의 여행을 보면은 철학과 역사는 예, 루이스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존이라는 인물이 다른 길로 갈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예, 완전히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례자 여행에 대한 문헌을 보면은 꼭 등장하는 또 중요한 캐릭터가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항상 같이 가죠. 예, 길은 혼자 가면은 외롭고 힘들지만 예, 항상 길벗이 있죠. 그래서 존의 길벗도 이 책에서는 미덕, 미스터 버추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양심을 의인화한 인물이죠. 이 친구가 얼마나 양심적이냐면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꼭 하루에 정해진 만큼은 길을 걸어야 하는 인간입니다.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뭘 하든 뭘 하더라도 자기 원칙에 충실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 미덕이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비록 그렇게 규칙에 따라 살다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지가 뭔지 몰라도 그 규칙 자체가 목표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존 같은 경우는 여행이 너무 힘들어 이제 북쪽으로 더 안 올라갈래 그랬는데 또 이 미덕 친구는 또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럼 혼자서라도 북쪽 가겠다라고 혼자 여행 갔다가 엄청 고생하고 예,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갈망, 욕망, 감정에 강한 인물이고요. 미덕은 예, 양심, 이성적인 자기 원칙 이런 게 중요한 친구죠.
즉 갈망 없이 이성이 설 수 없고 또 이성 없이 갈망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존과 미덕이 항상 함께 가듯이 예, 이 저희의 갈망과 그런 양심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혹은 이성과 감성을 자기 힘으로는 예, 이게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이랑 미덕이랑 같이 가다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 절벽에 맞다 네. 절벽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은 뭘 상징하냐면은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첫 번째 농부의 죄로 인해 생겨버린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야지 섬에 가는데 협곡이 너무 커서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노인 등장합니다. 예, 한 할머니가 등장하는데요. 그 할머니의 이름은 마더 커크, 어머니 커크라는 표현이 처치와 같습니다. 교회죠. 예, 그래서 이 남루한 할머니, 옷도 정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할머니가 나타났으니까 그 누굴까? 라고 의아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니네 힘으로는 이 협곡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업어서 넘겨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또 고지식한 예, 미덕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예, 그냥 가버리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며느리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며느리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부. 예. 왜냐하면은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며느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며느리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미덕이 이제는 불신하고 이제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이제 그 마더커크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제 마더커크를 봤더니 그때 남루했던 옷 대신에 아름다운 왕관과 그 권위를 상징하는 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루이스가 그리는 인간적인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본인이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냐면은 저희는 이성과 어떤 감성, 상상력 그리고 갈망 이런 게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저희 힘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고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냐라고 하면은 신앙을 통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마더커크라는 예, 전통적인 신앙, 교회의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만 저희는 이 이성적인 것과 저희의 감정적인 것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은 예, 그 알레고리적으로 어떤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더커크는 왜 처음에부터 좀 멋있게 옷을 입고 있어서 네. 그 미스터 버츄가 가지 않게끔 하면 왜 우리 다시 돌아가게끔 할까요? 저는 그것도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영광 때문에 저희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남루하고 고통받는 그 모습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에 들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시도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또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한 2000년 됐으니까 그 할머니로 묘사가 되는 거죠. 남루하고 그리고 늙은 그런 모습으로 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 영광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재밌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존 번연의 작품이 Pilgrim's Progress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떠나는 여행이라면은 이제 루이스는 그 돌아오는 여행을 그립니다. Pilgrim's Regress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더커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원했던 섬에 도착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존은 이제는 다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라고 명령을 받게 되죠. 근데 갈 때는 올 때는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왔다면 갈 때는 이제는 아주 가게 되는데요. 그때 존의 눈이 새롭게 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주변 경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돌아왔더니 예, 지구는 둥그니까 어떻게 되겠죠? 섬이 있으면은 그 섬 바로 뒤가 바로 자기 집인 겁니다. 예. 이게 바로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는 이 현실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현실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영성을 추구하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루이스의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퓨리타니아에서 부모님의 집에서는 어땠죠? 갈망이 있고 죄의식이 시달렸다면 이제는 그 집에 돌아왔더니 휴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 저희가 먼 데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 이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기쁨과 휴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 작품을 보여줍니다. 예,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예, 한마디만 더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환상 없이 예,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보게 하는 예, 그런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작품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 인물들을 만나잖아요, 존이. 네. 예, 존이 여러 인물들을 만나는데 딱 한 번만 감옥에 갇힙니다. 예, 그 순례 도중에 존이 딱 한 번 투옥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존을 감옥에 가둔 사람의 이름은 지그스문트 계몽입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의인한 거죠. 예, 그 뭐냐면 루이스가 프로이드 심리학에 심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신론에 계속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뭐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었을 때 그 존을 구해주는 건 뭐냐면은 예, 이성이라는 여신의 모습을 한 예, 기사입니다. 예, 저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을 많이 예, 그 약화시키고 살고 있는데 이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약화시키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떤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예, 이런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 이성입니다. 이성에는 보시면 일단 두 측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이 여행을 떠나게 만든 것은 강한 합리주의적인 이성이었다면은 예, 존이 자유롭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예, 제대로 쓴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존은 그 시대 정신으로부터 아니면 자기를 얼메이드 많은 것으로부터 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시대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저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의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저희가 이제는 감성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만 충실히 살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때로는 저희가 강하게 그 이성의 힘에 비추어서 이 저희가 어떤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를 한번 좀 깨달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여행을 보면은 이제는 그 고생을 했지만 존은 이제 든든한 친구를 가지고 예, 고향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갈망을 상징하던 존이 있다면은 예, 양심을 상징하던 미덕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살 때도 이렇게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리고 저희가 가져야 될 양심, 이성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예, 그런 신앙생활을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 C.S. 루이스의 시례자의 궤양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안이 아니라 낭패감에서 시작되는 종교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저희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명한 소설가이죠.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죄책감이란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현대사회가 그 죄책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영국에서도 죄책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봤고 또한 동시에 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기독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 그 루이스의 상상력이 듬뿍 들어간 그런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요. 그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의 첫 부분인 그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41년 초에 그 루이스가 어느 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누구한테 왔냐면은 그 BBC 영국의 예, 그 방송국이죠. 그 BBC의 그 종교 담당인 그 제임스 웰치 박사가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웰치 박사는 루이스에게 루이스가 처음 썼던 기독교 서적인 고통의 문제를 너무 감명깊게 읽었고 그래서 루이스를 한번 BBC 방송국에게 초청해서 그 라디오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해낸다 그런 프로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라디오도 많고 TV도 많고 심지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강의가 상당히 드물었고요. 그런데 루이스에게 그 임무를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 루이스가 탁월한 영문학자였고 또한 루이스가 전문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편지 한 통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크리스천티 투데이지가 선정한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서적 100위 중에 1위로 뽑혔던 순전한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 강의 준비를 하고 1942년부터 44년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BBC를 통해서 매번 15분짜리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그 본인 목소리를 그때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예. 요즘에야 자기 목소리 녹음된 거라든지 전화 목소리를 듣게 되지만 당시에 그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듣고 상당히 놀랐다. 예. 너무 자기 목소리 같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 목소리 녹음된 예. 걸 다시 들었을 때 놀라는. 예. 그랬죠. 예. 그 나이 때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요즘같이 그 방송국들이 이렇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관시설이 잘 된 게 아니라서요. 뭐 예를 들면은 녹음을 했다 그 테이프를 다시 녹음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루이스가 그때 당시에 그 행했던 강연들이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 몇 분 정도 한 15분 조금 넘는 그 방송 내용이 최근에 발견돼가지고요. 그 유튜브를 가시면은 그 루이스의 BBC 라디오 강연이라는 걸 이렇게 영어로 쳐보시면은 예, 루이스의 실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루이스는 그 42년부터 44년 동안에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계대전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희망 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세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됐고요. 이 세 번에 걸친 강연이 각각 책으로 출판됐다가 나중에 세 권이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예, 출판이 됩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입니다. 예, 루이스도 이제는 그 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전해서 전국에 보내는 것, 특히 이제는 익명의 그런 청중들에게 자기의 강연을 전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대전 나가서 죽고 있는데 자기도 뭔가 해야 된다. 기독교적인 지성과 양심을 걸고 자기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공군 캠프에 가서 공군들 앞에 놓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 설명을 하는 예, 그런 계속된 강의 시리즈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재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그 기독교 관련 방송 시대에 있었지만 당시에 그 루이스의 그 BBC 라디오 강연은 너무나도 큰 히트를 쳤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당시에 그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예, 루이스에게 훈장마저 예, 내리려고 했는데 루이스가 예, 그건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는 받지 않겠다고. 예,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방송 덕분에 이제 루이스는 일약 예, 저희가 말하는 어떤 옥스포드에만 머물러 있던 학자가 아니라 예, 영국 전체 그리고 영국을 넘어서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루이스를 잘 몰라도 순전한 기독교 하나를 읽어봐야겠다 라고
예,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몇 장 읽다가 예, 덮으시게 되는데요. 예, 사기 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내용이 저희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아까 뭐 루이스 책이 어려워서 그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읽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그 라디오 강연이기 때문에 그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서. 예, 순전한 기독교죠. 그래서 제임스 웰치 박사가 루이스를 접근할 때 예, 이런 책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 못했죠.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문학자니까 현대 영문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한번 설명해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죠. 예, 영문학자라면은 예, 솔깃할 만한 제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은 평신도 입장에서 내가 본 기독교라는 그런 강연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떻겠냐라고 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제 웰치 박사에게 이렇게 답장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대 문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죄책과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인들이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문학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먼 데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문학적인 변증, 요즘에 인기 있는 뭐 인문학적 기독교는 이제 루이스가 일단 그 거부를 하고요. 그리고 대신해서 그러면은 현대인에게 어떻게 죄책감과 용서의 중요성을 새롭게 그리고 현대인의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저희가 그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영국 역사에서는 드문 수재입니다. 왜냐하면 옥스포드에서 처음으로 예, 두 개 전공에서 수석 졸업을 한 예, 사람입니다. 예, 그중에 신학은 들어있지 않고요. 예, 그 고전학과 영문학을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영문학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속성 코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났고 그리고 그 인문학적인 그런 통찰을 가지고 기독교를 풀어낼 수 있었지만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기독교를 물탄 기독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청중들의 기호에만 맞추다 보면은 예, 기독교가 물탄 기독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용서의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루이스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예, 당시에 영국이라면은 뭐 사람들이 너무나도 문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지적으로 너무나도 이게 높은 수준으로 발달돼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했던 예, 그런 문화였죠.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출발하듯이 성서라든지 아니면 교리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도덕, 예, 양심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루이스가 관찰할 때 보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예, 이 싸움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싸움을 하는 것을 예,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어떤 그 아주 자기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예, 그런 도둑이 있다고 치더라도 예, 누군가가 그 도둑분의 물건을 훔치면은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나쁜 놈을 봤나라고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누구 것을 훔친다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는 그래가지고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 그리고 여러 철학들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봤더니 너무나 다양한 윤리적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보면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법을 만들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른 분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함께 살아감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틀렸다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저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을 뺏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듯이 몇 개의 이런 중요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라고 루이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루이스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서양 역사에서 오랫동안 발전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연법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발전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자연법은 성서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그 바울의 그 유명한 로마서에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각자 각자에게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았다라는 거고요. 또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놨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철학에서는 자연법이라 불렀는데요. 이 자연법이란 것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요. 어떤 법이 언제나 옳은 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 내지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발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이 점점 더 그 잘못된 법을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그 흑인 그들의 이제는 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나요? 네. 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는 그 흑인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인권 운동을 펼치죠. 그러다가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버밍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두 가지 법을 놓고 어떤 법은 옳다, 즉 흑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법은 옳다라는 법은 따랐지만 또 동시에 당시에 그 예를 들면은 흑인들은 예,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의자 버스 탔을 때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라든지 백인이 오면은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법은 안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던 거죠. 예, 왜 어떤 법은 지키라 그러고 어떤 법은 지키지 말라 그러냐라고 이제 백인 목사님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네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큰 소란을 일으키면서 예, 흑인들의 이제는 평등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긴 편지를 쓰십니다. 예, 긴 편지 쓰시고 그 편지가 너무 유명해서 저희 신학교에서는 교재로 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한 모든 일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예, 이런 말을 하죠. 예.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치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유대인을 죽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집시들을 박해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을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법을 따르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엇, 철학에서는 자연법이라 부르는 그것은 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그 자연법에 대해서 이게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근거로 히틀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것이냐, 우리는 무슨 근거로 히틀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예, 그 현실 속에서 그 자연법을 그 변화하시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루이스가 모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뭔지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을 예, 그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만든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루이스가 재밌는 그런 전환을 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란 누구든지 자연법에다 옳고 그르다,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옳은 게 뭔지 알아도 그렇게 옳다는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예, 그게 이제는 이 자연법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교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무엇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동시에 나 개인을 봤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어도 그 옳은 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딜레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준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율법을 기뻐하는데 또 동시에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유대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했다면 그 루이스는 그 딜레마를 율법의 딜레마를 그렇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이 자연법의 딜레마로 풀어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마저도 옳고 그름이 뭔지 잘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는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도덕 법칙이 결국은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 용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거기에 시작했지만 결국 도달한 데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당시에 있었던 그 도덕적 영웅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도덕적 영웅주의가 많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런 빈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도덕적 영웅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도덕적 영웅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이스에 의하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거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아니면 내가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회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정치적으로까지 아니면 이론적으로까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그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루이스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안이 아니라 낭패감에서 시작되는 종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낭패감, 그런 무력함을 발견한 데서 기독교는 시작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경험할 때, 살아갈 때 느끼는 그런 낭패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저희를 삶의 의욕을 뺏어버리는 그런 낭패감이 있다면은 건강한 낭패감이 있습니다. 저희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저희 자신의 어쩔 수 없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저희보다 더 큰 분, 저희보다 더 힘 있는 분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건강한 낭패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루이스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문화를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제는 옳고 그름이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회의 비전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역동적인 리더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창조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해들이 많이 있죠. 특히 선거 때마다 제일 많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단어 세 가지가 이 바로 비전, 창조성, 역동성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들어봤다. 루이스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런 현대 사회를 보고 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을 팔려고 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대신에 이제 비전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비전을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이스가 한 말을 잠깐 인용을 드리면요. 저는 거대한 비전을 파는 사람보다 하루하루 정당한 소득을 위해서 일할 사람,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을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숙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뭐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고 큰 변화를 일으키면 좋겠지만,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도 일어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출발해야 될 가장 그 작지만 소중한 그런 출발점이 뭐냐고 하면은, 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예, 저희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덕적인 영웅주의가 아니라, 예, 저희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그 옳음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옳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정말 저희가 꿈꿔야 될 세상이 아닌가라고 루이스는 말해줍니다. 예, 그 말씀을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루이스의 이 강의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다, 아니면 사회가 합의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시 유럽에 만연했기 때문에 루이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생각했던 거는 상대방이 잘하고 상대방이 옳고 그렇게 하면은, 야, 너 잘했어, 나 옳고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게 참 교육이 아닌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은, 아, 난 창조적으로 이렇게 바꿔볼래, 아니면 난 비판적으로 너를 이렇게 틀어보겠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뛰어난 거, 상대방이 옳은 거, 잘한 것을 옳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루이스는, 예, 꿈꿔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여기로 방송국을 오면서 약간 뉴스를 보면서 봤는데요. 두 가지 재미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약 10년 전에 그 살인을 하셨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 그 10년이 지나서, 예, 11년이 지난 때죠, 와서 이제 자수를 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지역신문에 난 그런 뉴스였는데요. 어떤 여학생인데 그 시를 잘 써가지고 이번에 그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는 시는 혼자 외로울 때 고독 속에서 쓰는 것이었다. 근데 이번 상을 통하여서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외로웠을 때 느꼈던 그 죄책감이 덜어진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희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억누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죄책감을 우리가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루이스가 본 거는 이런 창조적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죄책감입니다. 예. 어떻게 아까 첫 번째에 보여드렸듯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 그것이 그러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죄책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자기의 그 깊은 세계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창조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죄책감을 통해서, 예, 그 현대 문명을 새롭게 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 다시 한번 그 현대인에게 현대인의 언어로 맞는 그런 기독교 변증을 펼쳤던 사상가였다는 것을 오늘 순전한 기독교의 첫 부분, 예,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루이스의 판타지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조연이면 어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사심 없이 상상을 가지고 그 현실에 힘들 때 가끔씩 현실로부터 나오고, 현실이 애매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잠깐 나와서 더 큰 시각에서, 또 여유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루이스가 바랬던 사심 없는 성삭기로서의 판타지입니다. 오늘 또 한마디 또 유명한 분의 그 유명한 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날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날개가 없는 게 원래 맞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인간은 원래 날개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상상력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라는 말입니다. 상상력,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상상력이 없더라도 저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밥 먹고 그리고 일하고 자고 그런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순간 저희가 상상력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늘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넘어설 때, 일상의 굴레를 넘어갈 때, 그리고 저희가 늘 생각해왔던 그 익숙한 생각의 패턴을 넘어설 때, 그럴 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즉 인간에게 없는 상상력이 그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저희가 늘 보던 세계가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높은 지점에서 저희의 삶을 내려다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말,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날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나요? 역시 C.S. 루이스. 예, 이 말을 한 사람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아~ 예, 위대한 권투 선수요? 예, 권투 선수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알리가 또 위대한 또 권투 선수가 됐던 것도 아~ 예, 이런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상상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이스를 이렇게 아주 그 기독교 사상가들 아니면은 영문학자 아니면 또 그 판타지 작가로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게 해준 것은 그의 상상력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루이스의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7부작이 있는데요. 그 판타지를 읽은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리스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상하게 생긴 반인반수 괴물들, 그리고 뭐 말하는 동물들도 나오고 마녀가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산타클로스까지 함께 나오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라면 유일신론인데 어떻게 이런 다양한 요정들과 이런 괴물들, 마녀들이 나올 수가 있냐, 이런 걸 어린아이들한테 읽혀도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써왔는데요. 우선 루이스의 어릴 때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고 그래서 그 혼자 그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졌고 그리고 또다시 상상력이 풍부한 형과 함께 또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상상의 세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아주 예민한 그런 어린아이여가지고 그 어릴 때 했던 얘기를 보면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귀를 기대고 바람 소리 듣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예민하고 또 이렇게 내면적으로 아주 깊이 성찰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게 어릴 때 루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형과 이제는 그 놀 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면은 형은 나중에 군인이 되었죠. 형은 지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렇게 그 상상 속에서 만들면은 루이스는 그 안에다가 그 기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말을 하는 동물들을 이렇게 그 캐릭터로 등장인물도 등장시키는 그 동화책 같은 거를 둘이서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책이 출판도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그 말하는 동물들, 기사 동물들의 얘기가 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루이스의 이 상상력은 그냥 이렇게 그 시간 때우기 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나중에 이제 학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자기가 글을 쓰면서 상상력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 덕분에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루이스가 볼 때 인간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 인간이 그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외부 세계를 알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인식 작용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성을 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2 더하기 2는 4는 한국에서도 4고 미국 가서도 4고 아프리카 가서 4고 저희가 달나라 가서도 2 더하기 2는 4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뉴턴이 수학을 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성으로서 우리가 아는 진리는 추상적인 거죠. 예, 2 더하기 2는 4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은 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저희의 그 인식의 중요한 그런 하나의 통로라면은 다른 한 통로는 뭐냐면은 경험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불에 손을 대면 뜨겁다라는 걸 알고 있죠. 저희가 그래 불의 화학 성분을 알기 때문에 그 저희가 불이 뜨겁다는 게 아니라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예, 뜨겁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경험도 이렇게 약간 그 보편적인 면이 있지만 경험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입니다. 예, 그냥 아 뜨겁네 지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손에 화상을 입고 예, 그리고 뭐 진물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경험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의 경험에서 준 지식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서 만들어진 지식과 달리 경험에서 만들어지신 지식은 보편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성을 중요시하는 기독교가 있죠. 아무래도 잘 만들어진 교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기독교가 있냐면은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기독교가 있죠. 너 하나님 만났니? 아니면 성령 체험했더니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니? 이런 식으로 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과 경험, 이 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영원히 그 함께하지 못하는 엇박자 같이 인간의 지성을 형성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루이스 역시 이것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특히 루이스가 옥스포드나든지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성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합리적이고 그런 것은 알았지만 또 동시에 경험과 이성의 또 괴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이 이성과 이 경험, 이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개가 조화되는 것을 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지점이 바로 상상력이었습니다. 예. 그 한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성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어? 이성적으로 따져볼까? 역사적인 문서를 보고 따져보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라고 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라고 하시는 거죠. 예, 믿으면 다 보일 거야. 체험하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그냥 그렇죠.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예. 근데 루이스가 볼 때는 이것을 바로 균형 잡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상력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상상력 속에서는 이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궁극적인 진리도 붙잡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경험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지식도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경험해야 돼. 따질 필요 없이 경험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믿든 말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든 없든 내가 믿고 봐야 돼 라고 하는 이 양극단의 입장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상상력 속에서는 이 이성과 이 경험의 그런 공존이 가능하다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사는 이야기를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니아 연대기죠. 나니아 연대기 예를 보면은 그 주인공인 아슬란이 나옵니다. 사자. 예. 사자. 그 아슬란이 터키어로 사자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의 죽음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루이스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면서도 그것을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또 경험에도 그 경험에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경험을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문학 장르를 보여주려고 그랬죠. 루이스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잘 알려지지 않는 또 이 그 우주 삼부작이라는 SF 소설도 썼는데요. 거기는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뱀이 와서 유혹해가지고 타락한 얘기죠. 루이스는 거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뱀에게 유혹당해서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루이스는 이제는 어떤 행성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에 의해 창조된 두 인류를 둡니다. 근데 지구인들이 그 행성에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타락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타락의 이야기를 새롭게 상상력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저희가 아는 창세기에서는 그 인류를 타락시킨 게 뱀이잖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쪽 외계인들을 타락시킬 사람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이 외계인을 타락시킨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락의 가능성을 이제 네, 결론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타락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진리들, 궁극적인 진리들을 루이스는 이 상상력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시대에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루이스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예, 다른 할 일도 많고, 예, 다른 재밌는 일도 많은데. 바쁘셨을 텐데. 예,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 물론 한국만큼 영국 삶이 바쁘진 않은 것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루이스와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가 혼자 있으면은 예, 그 상상력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상상력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서 괴짜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라면서 그때는 내가 어렸었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상상의 세계를 무시하거나 잃어버릴 아니면 이상한 방향으로 바꿔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상력을 나누고 그리고 그 상상력의 세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런 교재의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 영국의 옥스포드에는 잉클링스라는 그 문예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잉클링스라고 그 이그랜차일드라는 그 옥스포드에 있는 유명한 그 선술집이죠. 예,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예,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작품을 읽고 서로 코멘트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 호빗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아니면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잉클링스의 그런 대화와 그리고 서로 간의 그 우정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잉클링스는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었던 영문학과 그리고 그 소설 작가들 추리소설 작가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의 편집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도 짓지 않았지만 또 동시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또 잘 이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또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또 어디에 매일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계를 창조하게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말씀드렸던 C.S. 루이스 그리고 반지의 제왕의 작가였던 J.R.R. 톨킨 그리고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죠.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 변증서로도 아주 유명한 그 작품들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오웬 바필드 그리고 그 루이스의 형인 원희도 거기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찰스 윌리엄스라는 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공동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그 작품을 쓰자라는 데 끝이지 않고요. 상상력의 중요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큰 주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역사 속에서 그게 무엇일까를 규명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지 그 형상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것은 인간의 불멸성이다. 예, 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간의 이성이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언어 능력이다. 또 어떤 분들은 도덕성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능력이다. 동물들의 그런 군집생활과 인간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공동체 관계는.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창조주로 소개가 되죠. 그리고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 능력에 있다. 인간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J.R.R. 톨킨은 On Fairy Stories라고 그 반지의 제왕의 작가였죠. 그 On Fairy Stories, 요정 이야기에 대하여 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글을 남겼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역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잘 보여지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상상력이 너무도 풍부한데 또 손을 가지고 계속 뭘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만듦을 통해서 또 상상력이 또 증대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자라면은 톨킨은 인간은 부창조자, 섭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조, 크리에이션이면은 인간이 하는 거는 부창조, 섭크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너무나도 크고 아름답고 복잡하고 정교하지만 또 인간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인간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특성에 맞게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창조성으로 그 요약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보여지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톨킨은 판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반지의 제왕을 보셨을 때 느낌을 얘기했는데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저희가 집중하는 건 언제 싸우지? 그리고 언제 반지가 파괴되지? 이런 걸 보는데 무서워요. 그리고 예. 캐릭터들도 좀 무섭게 생겼어요. 예. 예. 근데 이제는 톨킨을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그 중간 세계라고 불리죠. 그것을 만듭니다. 아주 정교하게 지리를 만들고 그 언어를 만들고 캐릭터들을 창조를 하죠. 왜냐면은 그 톨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터전을 만들어준 것 같지 자기 자신은 서브크리에이션, 하위 창조를 그 판타지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골룸도 창조했죠.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판타지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그런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옳은 일을 했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했다고 우리가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면 상 주기를 원하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 주시길 원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현실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때로는 착한 일한 사람이 더 고통받는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 복잡한 세계에서는 나쁜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는 역사를 전체로 볼 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타지 세계에서 저희는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눈이 생깁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그 판타지의 세계를 통해서 톨킨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할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탐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에 보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제는 그 반지를 통해서 모인 그 여러 종족들이 있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를 믿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판타지는 일상의 복잡함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혹은 우리가 잃어버렸으면 안 될 가치들 그리고 우리가 멀리해야 될 탐욕들, 제대 모습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루이스 역시 이런 판타지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요.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판타지는 문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심리학적인 용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욕망의 존재의 인간은 누구나 판타지를 만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한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서점에 가서 판타지 서적을 골라야지라고 하면은 뭐 그 루이스나 톨킨의 책을 이렇게 고른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루이스식으로 말한다면은 저희는 판타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서점은 바로 딱 열고 나자마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은 자기 개발서입니다. 예, 자기에 대한 판타지인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될 수 있다는 판타지를 심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판타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이런 그런 서적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자기 개발서 아니면 뭐 투자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실용서라 생각하지만 이런 실용서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판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환상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됩니다. 예,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예,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누가 봉사를 하면 누가 섬기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이스는 판타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뭐냐면은 그 영어로 하면요 하나는 모비드 카슬 빌딩, 그 상상력을 가지고 성을 쌓는 거죠. 판타지가 하나는 병적인 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세계를 만드는 거죠. 다른 하나는 노멀 카슬 빌딩, 정상 일반적인 성 쌓기로서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비판하려고 했던 건 첫 번째, 병적인 성쌓기고요. 본인이 만들어가려는 판타지 세계는 이 노멀한 일상적인 성쌓기로서의 판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심 없이 상상을 가지고 그 현실에 힘들 때 가끔씩 현실로부터 나오고 현실이 애매할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잠깐 나와서 더 큰 시각에서 또 여유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루이스가 바랬던 사심 없는 성쌓기로서의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그 환상을 만드는 존재로서 판타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걱정을 하죠. 애들이 계속 판타지에 빠져 살면은 어떻게 할 거냐. 예, 현실과 그리고 상상의 세계를 혼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루이스가 볼 때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더 혼동하는 건 어른들입니다. 예,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성공신화에 빠져 살고 예, 뭐 자기가 만드는 상상의 세계 속에 갇혀 살 확률이 더 큰 사람은 어른들이죠. 어린아이들은 이제 곰인형을 가지고 놀지만 막 곰과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곰과 놀다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상상의 세계로 놀 때는 그 곰이 예,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그 놀이가 끝나면 곰이 인형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네. 버려버리는 거죠. 더 큰 곰인형을 발견했을 때는 그렇죠. 다시 오네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그 우리가 들어가서 예, 쉴 수 있는 상상의 세계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의 세계를 동시에 균형 있게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판타지의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루이스의 판타지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아슬란 사자이죠. 그 사자 곁으로 네 명의 영국 학생들이 꼬마애들이 이게 불려 들어가죠. 예. 그래서 거기서 보여준 건 뭐냐면은 정말 철부지지였던 아이들이 그 주인공과 함께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나가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루이스의 판타지의 세계는 그런 등장인들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판타지 세계를 끌려갈 때는 정말 괴짜고 이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고 상상생의 세계 속으로 끌려들어가기 싫어했지만 와서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근데 그 과정, 여정을 통해서 점점 더 자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일지 예,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잃었을 텐데 우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루이스의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르냐 연대기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죠. 판타지 중요한 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상의 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상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서 그 아슬란으로 대변되는 그 궁극적인 그 진리의 존재와 함께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와 함께 싸우고 무엇보다도 그 아슬란을 기다리면서 그 어린아이들은 예,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은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조연이면 어때? 라는 거죠. 예. 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라는 건 이 세상에서 조연이라도 우리는 조연이기 때문에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연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나보다 더 선한 존재,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고 여정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연인 것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조연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루이스의 판타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 그래 루이스의 판타지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읽으면은 또 이제 워낙 특이한 등장인물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유럽에서 자랐던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캐릭터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지만 또 한국으로는 또 번역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깨비로 번역되고 여기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 묘미가 잘 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더라도 이제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루이스가 보여주고 했던 그런 가치들 예, 그리고 그 성장의 미학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시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